전세계에 계신 게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강의를 모시는 장인춘에서 이분도 정말 오랫동안 후문어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찾았던 그분입니다. 이 챔피언 인기도 많고 또 1티어였었는데 지금도 1티어인가요? 네, 지금도 1티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탈론 장인하면 빠질 수 없는 탈론의 시간의 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처음에 진짜 한 거진 1년 다 돼갑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도 한번 벌어지고 이러면서 약간 어긋났었죠. 네, 어긋났었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얼공을 안 하셨었거든요. 언제 하신 거지 정확하게는? 약간 대대적으로 하신 게 좀 올해 딱 들어와가지고 네. 캠을 매일같이 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시숙님을 아시지만 얼굴을 아직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형님 왜 여기서 나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뵙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뭐 방송이랑 영상 활동을 하고 있는 탈론 장인 시간의 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숙님이 뭐 이제 탈론으로 유명한데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적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냥냥냥 마스터에 있고요. 전 시즌은 챌린저까지 네. 찍긴 했었는데 와, 전 시즌 네. 챌린저였어요? 마무리는 이제 다른 계정으로 그랜드 마스터로 마무리했고요. 그럼 이제 탈론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제가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는 시즌 7쯤부터 제대로 해서 방송에서는 이제 시즌 8 때부터 보여드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 3년? 그렇죠. 이제 딱 3년, 4년 이제 돌입하고 네. 있는 좀. 자, 그럼 룬 보겠습니다. 네. 장인의 룬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정복자네요. 탈론인데? 사실 요 룬을 제가 이제 해외에서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최초로 네. 이걸 개발을 해서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탈론. 이게 한국에서 인기를 너무 많이 끌어서 네. 사이트가 전부 다 정복자로 도배가 됐어요. 지금 감전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가 됐어요. 야,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화해지 네. 마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네. 챌린저 분들도 전부 다 이제 탈론으로 정복자에 드시거든요. 그럼 이게 정복자 탈론의 전파자네요? 네, 그렇죠. 그냥 창시하고 전파하고 다. 근데 어떻게 우리 마스터 아이디도였는데 이거 한 판 찌면 사실 다이아로 강등이거든요, 이 아이디. 네? 진짜요? 네, 제가 쓰셔도 돼요? 아유, 그럼요. 재밌는 매치네. 이제 진짜 이번 판 지면 강등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더라도 일단 제가 못해서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네. 지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나 그림이. 좋습니다. 장비는 괜찮으시죠? 네네. 여기 장비.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세스포님은 최근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지보다 잘 된다고. 아, 진짜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CS를 W로. 그 W가 데미지 덤프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돼서 라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탈론은? 지금 이런 조이 같은 좀 견제하는 챔프들 상대로는 네. 뭐 밀 수 있으면 미는 게 좋기는 한데 솔직히 밀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다른 챔프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잘못 나갔다가 막 수면 맞고 막 딜교 손해보고 이런 상황도 많아서 네. 좀 이렇게 좀 당겨 먹다가 한번 기회 왔을 때 쭉 밀어놓고 뭐 로밍을 간다거나 집을 간다거나 이런 좀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라인을 약간 밀어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이제 정확히는 키아멧이 나온 뒤에 보통 많이 밀어넣거든요, 라인을. 탈론은 키아멧을 거의 필수로 가다 보니까 중요한 건데 4레벨 때는 무조건 W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쭉 Q 선마를 합니다. 오? 진짜요? 네. W 선마가 아니에요? 네, W를 두 개만 찍고 Q 선마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너프먹은 뒤에 정확히 롱수드 두 개랑 W 두 개를 찍으면은 W 두 번을 쓰면 이 원거리 미니언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라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밀고 뭐 돌아다니거나 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 전략. 굉장히 수학적인 원리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라인까지 먹은 다음에 집을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보니까. 일단 첫 템 무조건 사용을 주고 일단은 길교를 넣어버립니다. 갑자기 조이. 그러게요. 이거 한번 부패 물약으로 만화 채우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슬슬 탈론이 집 타이밍 잡을 것 같아서 한번 압박해본 것 같아요. 이번 라인 조금 손해 볼 수 있긴 하지만은 네. 여기서 또 어중간하게 집을 안 가버리면 더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냥 조금 손해 감수하고 피아멧에다가 핑화 하나. 이거는 저희 정부에 들어오려는 것 같아서 이거 봐줄게요. 네. 조이도 일부러 제쪽 견제하는 것 같죠? 와, 너무 좋았지? 이거 일부러 궁 아꼈거든요, 충분히 마무리돼서. 이 자신감. 오늘 발목이... 야, 이 심장쌩아! 아, 다 좋은데?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진에 걸렸어서 일부러 콤보를 천천히 넣었거든요. 풀리면서 플래시 이제 평 뭐 티아멧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우겨 넣은 거라서 패시브까지 터뜨리면서
이거 탈론이 이제 구미존도가 엄청 높은 챔프이기 때문에 구미 풀타임일 때는 좀 최대한 싸움도 피하고 무밍도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드랑 비슷하네요. 그쵸 그쵸. 구미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네. 라인에 밀고. 그렇죠. 어? 오! 각 너무 좋아요. 플래시 빠졌구나. 어떤 거 생각하신 거예요? 친구가 플래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WQR평이라고 탈론이 좀 정석 콤보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패시브가 터지면서 데미지가 확 들어가는 콤보라서 이거는 제가 기회 되면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수면까지 생각해서 조이가 수면 날릴 것까지 좋았죠? 이거는 그냥 일단 맞고 샤코 넘어올 거거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점화 아이고 아 이거 샤코 있는 거 알았는데도 사실 원래 생각했던 게 지금 네. 샤코한테 제가 궁을 맞추면서 이렇게 어시를 하나 붙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만약에 한 번에 안 터졌으면은 승전보까지 회복하면서 살 법 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미리 뺐어야 됐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신발은 신속의 신발 시습의 신발이요? 아, 네, 신속의 신발, 시소베 신발입니다, 시소베 신발. 고정적으로 가는 템이기 네. 때문에. 아, 저 신발은 고정이에요? 원래는 이제 탈론 같은 경우 기동신을 고정으로 그렇죠. 갔었는데, 또 이제 가격 너프도 먹고. 가격이 비싸져서? 네, 너프를 먹으면서 신속까지 같이 버프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속을 좀 애용하게 됐어요. 아, 주도권이 있는 건 뭐. 어우, 이게 조이를 왜 싫어하신지 알 것 같아. 네, 그쵸. 이게 어. 라인 올 때마다 이게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뭐 던져?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와, 방송 중에 벌써 큰 소리 한번 쳤을 것 같은데. 와, 뭐, 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한 번에. 와, 이게 WQR평이라는 콤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근데 블루를 잘 안 드시네요. 아, 네, 탈론이 또 이번 최근 너프로 Q의 만화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만화가 좀 딸리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탈론이 먹는 것보다는 이제 정글이 먹고 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탈론이 만화를 관리를 못하는 챔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정글한테 양보해주는 편입니다. 아, 이건 일단 붙어줄게요. 밀어서 그래. 어어? 야루? 바탈피죠 근데? 저 근데 지금 궁이 없어서 야루? 네. 근데 쓸어 담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이거 잡고 이거 따라가 볼게요. 천천히 바드가 전멸까지 썼기 때문에 바드가 조이 왔고요. 조이 수면탄 버렸죠? 야루? 이거는 그냥 빨리 쪄! 아 이거 궁까지 있어요. 이거 잡을만 합니다. 야! 오! 나이스! 트리플 킬에다가 제가 방금 조이를 마무리하려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샤코 쪽을 봐서 샤코를 마무리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좀 여러 개 다 잡을 생각으로 정복자가 이제 지속 싸움이 좋기 때문에 가능했죠. 쌌다. 어, 부서지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합니까? 지금과 거의 동일하게 계속 라인을 최대한 먼저 밀고 돌아다니는 식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끔은 이제 뭐 라인에 밀어놓고 꼭 바텀이나 탑이 아니라 정글을 주로 들어가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샤코 같은 챔프라서 좀 한 번에 못 잡으면 잡기가 까다로워져서 자주 안 들어가긴 한 건데 이번 판은. 계속 시야 장악해주고 아래쪽 아니 쓰레쉬 공 지나서 아 예라이 입장 맞춰야 와 루시아 바로 따고 루이 아 샤코가 다 죽긴 죽었는데 루시안 잡아가지고 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 이거 피오라가 설거지하는 그림 루시안을 되게 깔끔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그래도 아 그때 아 디디 부족해. 아 이게 다 아 다음 템은 드락스르 다음에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것 중 하나인데 불크를 안 가는 챔피언은 아닌데 원래도 템 순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 정리가 네. 됐어요? 드락, 불크, 중무라는 네. 제가 거의 한 1년 내내 지금 애용하면서 되게 유행을 끈 템틀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암살하면 암살, 네. 뭐 지속 싸움하면 지속 싸움, 뭐 유지력 자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탱이면 탱 많이 애용하는 템틀입니다. 이렇게 템도 잘 됐고 성장도 잘 됐단 말이죠. 한타트 포지션을 당연히 앞장서는 건 아니고 그쵸. 뒤에서 안 보이다가 원딜을 딱 잘르는 건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싸운다고 치면은 이런 데서 벽을 넘어서 좀 후진입하면서 원딜을 거의 1순위로 물어주는데 앞라인에 같이 물면서 먼저 녹이고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갈 때도 있고 기본은 원딜인 것 같아요. 이거 이 빠졌죠? W, QR평 점화 그다음에 평타까지 이러면 루시아 플래시까지 빠졌어요. 와 이게 기본적인 벽 넘어서 원딜을 암살하는 콤보입니다. 아 한, 이게? 네. 어 나왔네요. 저희가 딱 언제 보나 싶었거든요. 그쵸, 사실 가장 깔끔하게 나왔죠. 네. 아까 샤코 잡을 때도 솔직히 조금 변형적인 콤보였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탈론의 꽃
갈게. 지금 여기 체크를 해가지고 상대가 여기 탈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힐까지 싸가지고 살짝 아쉽게 살아가긴 했는데 좀 빼볼게요. 천천히. 우와, 와, 이거를 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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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깝다 저거는. 미쳤다. 피지컬 뭐야? 지금 만화가 없거든요. 네. 아, 이거 만화가 없어서 어쩔 수 없네. 이게 방금 전복자랑 굶주린 사냥 그냥 피가 막 차가지고 순간적으로 한탄 더 버텼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왜 이템 트리가 지금 유행을 한지 아시겠죠? 방금 장난이. 네. 와, 이거로 한다가 터트렸어요. 결국에 탈론이 만들었죠. 방금 누가 봐도 그냥 탈론 죽고 한타 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대로 그냥 밀어버리고. 와, 이게 게임이 끝나나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좀 괜찮았네. 아, 네, 아, 좀 멋있었어요. 티싱 좀 멋있었어요. 네, 원래 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아, 네. 좀 만족. 스러운 플레이였어서 아 이게 나오네. 여기 자리 좋죠? 어, 터가 좋은데요. 네, 터가 좋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 드락사르가 위에 떠있잖아요. 네. 이게 상대의 시야에 보이면 이게 사라져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시야가 없는 걸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상대 미니언에 보이면 돌아갑니다. 아, 이게 시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탈론한테. 예전 암살자 시절 탈론이 네. 이런 잭스 같은 챔프들 상대로 약해서 항상 도망다녀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런 애들이 저를 도망가요. 아, 이 빌드를 발견한 뒤에 약간 어디 보면 약간 부르조 암살자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뭐 이런 네. 게 다 있냐 좀 이런 느낌. 내가 잘 안 죽는데 심지어 딜이야. 네, 원딜은 죽는데 탈론은 안 죽고. 근데 원딜 일질성이 미쳤어. 맞아요. 네. 그 느낌입니다. 아, 그래서 1티어네. 1티어에서 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너프를 먹어도 기본적으로 틀이 너무 잘 잡혀있어요. 자, 마무리되고 저는 일부러 공 아꼈어요. 저 하나 한 번 더 보려고 싸우고. 양 어때? 아, 이런 식으로. 야, 아, 바드가 각 너무 잘 만들어놨다. 오늘 장인 출에서 아, 놀릴 게 없었다. 놀릴 게 없었다. 13점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13점밖에 안 주지? 이거 한번 딜량 볼까요? 뭐 딜량이 뭐 피어라가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티오가 네. 바로 뒤에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지수님. 네. 네, 걱정했던 마음이 아, 요즘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 자, 지수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정복자 탈론을 연구하고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뭐 영상 올리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탈론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탈론이 너무 짜증나서 상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와주시면은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탈론을 상대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시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뭐? 흥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